한 분당 이제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, 이게 조합 임원분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적시에 이제 판단하지 못해서 그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기는 하지만 이제 장애 식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 그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주비 대출 이자만도 한 600억 정도가 증가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사실 거기는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는데, 이제 많은 그 사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종교시설이나 뭐 상가조합원분들 뭐 이런 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주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이런 리스크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사업 본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. 이 본계약에서 어떤 가계약의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는 건데, 최근에는 뭐 공사비 올려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이 본계약 체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죠. 그래서 이런 시공사 선정부터 가계약, 본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,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일반 분양하고 이전 고시 하는 거죠. 그래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분양가를 얼마나 높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 분들 네, 어떤 수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, 또 그 부동산 경기도 잘 보셔야겠죠.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제 분양가를 무조건 높게 책정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, 최근에는 이제 미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해서 사업지 홍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반 분양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전 고시 가 나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각 조합원들에게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이전 고시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입주와 동시에 이전 고시가 나냐, 그렇지 않고요.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전 고시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 이전 고시가 나기 전에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왜냐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이 있어요. 특히 이제 조합원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그 입주할 때 추가분담금 잔금을 내고, 그리고 입주부터 이전 고시까지 또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인데,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분담금 자체가 추가분담금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매물을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, 사업지에 따라서는 뭐 억대로 그 늘어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정상적인 아파트보다도 좀 그 매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 마포구의 이제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도 8년 동안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났어요. 왜냐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를 잘못해 해서 중간에 인허가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전 고시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8년 만에 등기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있거든요. 가격 비교해 보면 한 1억 정도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,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개포주공 1단지죠. 네, 여기는 이제 그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, 이제 기부 체납 관련해서 정비 기반 시설 관련해서 좀 공사가 문제가 돼서 여기 지금 준공 허가가 안 나게 된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사를 완료해서 이제 그 준공 받고 그리고 이전 고시 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게 그 뭐 등기 지연이 1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일반 분양자들에 대해서는 또 손해배상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. 법원에서도. 그래서 1년 이상이면은 총 이제 받으신 분양 대금이 있잖아요. 내신 납부하신 분양 대금이 있는데 그거에 한 10% 정도, 그리고 그 계약금 보통 납부하셨을 때, 그러니까 납부하신 분양 대금에 지연 이자 정도 해서,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그 손해배상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지별로 이제 사업 단계별로 따져보셔야 이게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들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, 정비구역 지정 제한 동의라던가 뭐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던가 조합 설립
같은 것들이 있는데, 아 근데 이때 이제 모두 동의서를 걷게끔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동의서 위조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조합 설립이나 뭐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것들이 취소가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좀 빨리 가시려고 굉장히 무리해서 동의서를 거두시는 사례들이 있는데, 그것보다는 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어떤 동의 요건을 갖추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이 동의서를 거두실 때 뭐 동의서 위조 문제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이분을 빠뜨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. 사전에 좀 미리 검토를 받으셔서 이제 동의 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,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를 선정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선정이 이제 제대로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좀 그 선정을 하시고, 또 이런 업체와의 어떤 뭐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건데, 보시면은 이게 조합 설립이 됐다가 뭐 동의율의 어떤 동의서의 위조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취소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조합 설립 받아야 되는 거죠. 네, 그렇기도 하고, 그리고 기존에 이제 조합 설립을 해서 뭐 했던 그 절차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다시 진행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, 조합 설립이 한번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몇 년씩 이제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비관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이제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합 내부의 이제 비리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미등록 업체가 또 들어가서 정비업체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형사처벌도 될 수 있고, 이제 조합 임원이나 이런 정비 그 미등록 정비업체 임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될 수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조합 설립 된 경우에도 이 동의서에 하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도 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그 사업 지연 요소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, 또 이제 공사비나 뭐 이런 공사 조건들을 잘 그 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. 이런 협상 같은 것들을 좀 전문가가 대리해서 하면은 이제 훨씬 이제 그 조합원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, 이제 여의도 한양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곳인데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절차 진행을 좀 잘못해서 그래서 좀 사업이 늦어진 경우고, 압구정 3구역도 설계자 선정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잡음도 있고, 또 이제 그 최근에 휘림으로 다시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 선정 다시 하기까지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시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. 최근에는 조금 특이한 환경이기는 해서 자재값이 막 급격히 오르고 금리도 뭐 급격히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공사하려고 본계약 체결 단계에 가서는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미리 좀 가계약 단계나 뭐 그 전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좀 잘 계약을 체결을 해주시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또 올려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시공사와의 협상을 좀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면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평당 공사비 100만 원 올려줄까 50만 원만 올려줘도 되는 그런 절감 효과를 좀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, 조합원 분양 신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을 누락하지 않도록, 그리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신청 절차의 어떤 그 통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누락하